여기는 제로페이나 삼성페이 이런 건 안 쓰시네요 거의? 제로페이 혹시 이거는 사용을 지금 하진 않으셔? 공공시설 이용요금 100% 무료. 과연 100%일까요? 촬영 제대로 가보자! 가보자! 만나면 촌스러 만나면 엄지 촉촉 정체 꿀팁 랄 버라이어티 만나면 프라이어 야 근데 진짜 패션이 오늘 어떠세요? 남다르다 오늘 우리가 바로 세종 전통시장에 왔기 때문에 제가 네. 이런 의상을 입고 야,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단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나저나 PD 오늘 왜 왔죠 우리가 전통시장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제로페이. 제로페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임은 젓가락질 잘해야만 상품 받지요. 세종 전통시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네. 소상공인 한 명, 소상공인 네. 고객 한 명을 팀원으로 섭외해 주세요. Let's go. 가보자. 난 절로 가야지. 어 뭐야? 콜라텍이다. 어 요즘에 콜라텍이 있구나 어 좀 실례지만 요 콜라텍이 이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지금? 해요 이것도 해요? 그럼 콜라 먹고 춤추고 그런데 맞았어 안고 춤추고 안고 춤추고 아 지금도 그럼 안고 춤추고 아 그거야 물론 아, 제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 원래 연령 제한 같은 거 없나요 혹시? 아 어머니 혹시 제로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제로페이? 전혀 못 들어봤는데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응. 서기비자가 오셔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찍으면 그냥 바로 결제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못해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일단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응. 나중에 읽어보시고 한번 네, 네, 네. 홍보 많이 해주세요 어머니.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호떡 하나 얼마죠? 2개 1,000원 그럼 세 개만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는 여기서 장사한 지가 37년 되셨으면 이 종목으로만 계속 하셨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들팔리면 들팔리고 하고 살아야 돼. 어머니 그럼 어머니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제로페이나 삼성페이 이런 건 안 쓰시네요 거의? 아 거의 현금 위주로 이제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아 할 줄 모르니까 요거를 아, 한번 네, 어머니 한번 보셔요 여긴 거 같아요 여기가 오래됐다는 데 같은데 안녕하세요 딸기 요거를 하나 예, 포장을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어머니 요새는 네. 어떠세요? 여기 경기가 좀 괜찮나요?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도 네, 있고 여행사도 있고요 아... 시장이 아무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대비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조금 저렴하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 친절하게 그리고 이제 일단은 조금 뭐라지? 풀어놓고 팔았다면 네. 저희는 이제 팩으로 담아서 아무래도 손이 덜 닿게 아...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바로 제로페이! 아~ 오 리액션 너무 좋으신데 어머니? 아세요 제로페이? 네 말은 들었어요 그래요 이거는 네. 결제 수수료가 없어요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으로 네. 그냥 계좌이체가 바로 되는 거예요 띡 찍으면 5,000원 쭉 결제되고 수수료 없이 수수료 0%입니다 왜 한숨 쉬세요 어머니? 원래 습관 돼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로페이 혹시 이거는 사용을 지금 하진 않으시고? 네 안 하고 있어요 혹시 뭐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현재? 아직까지는 이게 홍보가 제가 홍보를 할 게 맞습니다 아, 네. 일단은 간편합니다 간편하죠 뭐 돈 세고 이럴 필요 없고 네네. 그날 어떤 매출이 있었는지 얼마를 팔았는지 뭐 그런 것도 한 번에 딱 정리가 되고요 아 혹시 젓가락질 혹시 잘하세요? 젓가락질 잘 뜬금없이 여쭤보긴 잘해요 아, 젓가락질 잘하세요? 네 잘해요 I believe 어머 튀김도 굉장히 좋은데 안녕하세요 요거 야채튀김 아니다 새우도 있구나 새우 하나랑 만두튀김 하나씩만 주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볼거리들이 많죠. 마트에서 즐길 수 없는 그만의 낭만과 뭐 이렇게 즐거움이 함께 공존할 수 있고, 또 아기들이랑 같이 오면 체험도 뭐 쉽게 할 수 있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아... 또 포장이 돼서 있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채소들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네. 어떤 분들인지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조치원 최대의 조치원 최대 화장품 가게 그리고 네. 닭똥집을 사시던 모녀분 중에 네. 우리 어머님을 섭외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컴온. 자, 저희 팀은요 어떤 분들을 섭외했냐면 저희 팀은 핸드폰이에요. 지금 나와서 딱 나오시겠지만 어떤 아우라가 풍겨지시네요. 우리 과일 가게에 예쁜 따님이 대신 나오셨고요. 이분은 지나가시는 우리 예쁜 어머님의 아드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자, 가위바위. 저기 출연하시는 분들 두 분만 뽑으셨어요. 아, 네, 네. 자, 어머님 몇 번 뽑으셨어요? 9번, 2번. 아, 뒤집혔나요? 6번. 6번입니다, 6번. 네, 2번. 빠빠빠빠빠빠. 짠! 뭐냐? 뭐야? 4번 소세지예요. 2번 빼빼로. 빼빼로는 그나마 할만하다. 근데 면봉 어떻게 하지? 렛츠고, 렛츠고, 빼빼로, 렛츠고, 빼빼로, 오케이! 빼빼로 리필! 리필!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아니 지금 면봉으로 집으시는 거예요? 네. 아니 굳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아니 답이 적혀 있다며.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자. 자. 셀테스트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한번 이런 이게 뭔데 이게? 저도 시간 제한 있는 거요? 자 우리가 이기겠다. 이게 뭐야?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 감소로 소상공인 매출 결제 이용 감소 아니지 이용 감소 아닌데 아 이거 해야 돼요? KTV 스콘 만나서 풀어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야 찢어져 왜? 정답 못 찾은 거 없습니다. 찢어 찢어 찢어. 자자 20초 남았어요. 5초간 뭐만 찢었어.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자 빨리. 와 답이 하나도 안 나왔어 분이. 어 가맹점 혜택 연매출 8억 이하 소상 아니야 소상 수준 0%예요 이거 아니야. 0%야. 아이. 가맹점 혜택. 오 여기 있어. 답 하나. 답 하나 나왔고. 자, 다 지금 자 오 한 10초 남겨놓을 때부터 말해줘요. 네.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야. 이씨 정답 한 개 찾으셨습니다. 한 개. 이야. 자 앉으세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자, 우리 갈게요, 우리. 자, 몇 번이죠? 6번이요. 6번 나왔어요, 뭐야? 6번. 몇 번이죠? 4번. 4번, 6번. 4번, 6번. 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6, 뭐야? 4번 소세지예요. 6번 면봉이야. 6번 와. 면봉이야, 심지어. 면봉하고. 네. 시작!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 형님 이게 지금 빚이가 좀 많은 거죠? 먼저 파고 시작해서 여러분. 아이 꽝이네 꽝 꽝. 왜 이러는 걸까요? 오케이 안 된다. 소세지가 제일 쉬울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야 이거 안 펴져요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이거. 안 찢어졌어. 라이씨가 참 좋네요. 얼어 죽겠네요 얘. 자 다음 거 앞으로 볼게요. 다른 거 옮기래요. 다른 거 옮겨요. 네. 자, 작은 거 한번 해볼게요. 자급자족 리얼 정치 버려야 팀 만나서 풀어요. 우리 거예요. 네. 자, 이게 안 나오네요, 우리가. 잠깐만, 잠깐만. 새콤한 거는 소세지로 못 잡겠네. 저 나온 거 같다. 소비자 혜택.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100% 무료. 과연 100%일까요? 맞아, 100%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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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맞아. 너는 땡 할 계획이 다 있구나. 응, 땡. 예. 네. 자. 시간 얼마 남았죠? 50초 남았어요. 50초 나 남았네요. 우리 팀 방해하지 말아요.
아니 이게 안 이게 진짜로 안 뜯어져.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 거. 이게 안 뜯어진다니까. 아니 이게 진짜 안 열린다. 큰일 났다 이거. 없다 이제 시간 없다. 시간이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안 진짜로 안 열려. 건데요. 네. 그냥 팩팩고 열 바퀴 도시고 모셔서 끌어안는 걸로 가져갈게요. 팩팩은 아, 네. 이렇게 해요. 네. 우리 어머니께서 원플 세트를 갖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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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님이 째려보셨어 막! 운빨! 아 어이 진짜 죄송. 운빨 운빨! 자 이 선물 공개하면 되나요? 자 우리 운빨 세트는요 하나 둘 셋! 야 반응 괜찮나요? 광채면은 화장품 아닐까? 하나 둘 셋! 어 뭐야 이거? 뭐죠? 마스크팩이다! 비타 맞아. 혹시 이거 사장님 파시는 팔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어머 협찬 사장님 이거 아닙니까? 오늘 그 주제인 제로페이 어떻게 도입되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아까 저도 현금을 안 갖고 와서 은행에 갔다 왔거든요. 아, 예. 물건 살 때 현금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좀 편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다 보니까는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고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 네. 네 가게 입장도 네, 뭐 이제 세금을 안 떼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로페이가 소비자분들도 이제 많이 안 찾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설치를 안 했는데 이제 자세히 알고 이제 소비도 많이 알면 저희도 하지 않을까. 만나서 풀고 만나서 담고 정책 꿀팁 리얼 버라이어티 만나서 프라이어 감사합니다. 라떼는 시장 가려면 무조건 현차부터 챙겼어. 피디님 혹시 이런 세대? 시장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렇지 이래봐도 카드 세대거든? 그럼 혹시 이런? 야! 피디님 릴렉스. 아, 그나저나 요즘에는 휴대폰 하나면 다 해결되니까 진짜 편하죠. 맞아. 특히 제로페이 제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제로페이 가맹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신청 내역을 조회하거나 신규로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등록자만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어떤 방법으로 결제하는 건가요? 소비자 휴대폰의 간편 결제 앱으로 가맹점에 부착된 QR코드나 무인 계산기, PC 모니터 등에 보이는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간편 결제 앱에 생성된 QR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로페이 쓰려면 휴대폰부터 바꿔야겠다.